지금 여기저기서 우리가 뭐 공수처가 출범됐죠, 여러분들. 공수처가 출범도 되고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진척돼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할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는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인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엄청난 권력 기관의 개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거고 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그러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정원법을 개혁하지 않고 특히 그 국내 문제에 있어서 대공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갖고 있는다 그러면 정권이 언젠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놈들은 그거를 나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까지 동시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난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검사의 수사를 명시한,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딴거 아니죠? 검사들은 기소만 해라. 그쵸? 검사는 기소만 해라. 니들이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니들이, 검찰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니들은 기소만 해라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는 민주정부에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까지 하냐?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지체 없이 송치한다. 이게 197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는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이중 고발이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 사건을 딱 보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경찰한테 그 사건 넘겨! 하면 지금 같은 시스템은 경찰이, 야, 우리가 이거 거의 다 수사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왜 넘겨달라 그러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이라도 지금 현 시스템은 검찰이 넘겨! 하면 바로 넘겨야 돼요. 그랬는데, 그럼 봐봐요. 형사소송법 196조.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지체 없이 송치한다. 197조. 두 줄만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해해요? 이두 줄만, 형사소송법에 있는 두 줄만 삭제를 하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민주당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입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1단계의 검찰개혁은 국정원,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게 어떻게 보면 1단계의 검찰개혁의 시나리오였어. 그럼 여태까지 보시면 다 했죠?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국정원 권력기관의 개혁을 꾸준히 조국 민정수석이 플랜을 잡고 꾸준히 진행해갖고 이미 1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2단계만 완성하면 되죠. 2단계는 뭐죠? 문민 통제가 가능한 검찰 권력이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작업. 즉 공수처 설치에 비해 여태까지 공수처는 우리가 빠르게 진행돼갖고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과 경찰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당이 이제 뭘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거나 이제 민주당과 차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바로 입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는 입법의 문제예요. 그렇죠? 입법의 문제입니다. 입법의 문제.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검찰개혁 밀어붙인다 그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시원하지만 공수처가 출범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요번에 내년 1월이면 뭐가 생겨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생겨요. 국가수사본부. 그건 뭐예요? 앞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걸쳐 전국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왜 검찰개혁, 왜 검경수사권 분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여러분들 경찰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6개월간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해보고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해보고 그쵸? 경찰 개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왔어. 그래갖고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줬어. 시골 경찰들 어떤 줄 아세요? 만약에 자기가 아는 이장님이 무슨 사고 냈다 그래봐. 다 친인척으로 엮여 있고 어렸을 때 어른이고 별별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중대한 사건은 국가수사처에서 수사를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2단계로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입법 작업을 이미 작업에 들어갔어요. 뭐 민주당 답답하다? 민주당이 답답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검찰개혁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만 한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검찰에게 기소권을 독점으로 주는 것도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검찰에게 무조건 너희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 검찰 안에서 기소검찰과 공판검사를 따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공판검사와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뭐,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사건을 검토하는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 수사검사가 이거를 기소해주십시오라고 줬어요. 근데 기소검사가 봤더니 야 이거는 좀 무리한 기소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조작한 그러니까 없는 사건도 만들어갖고 수사검사가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으로 들여다봤더니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수사검사가 됐든 기소검사가 됐든 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서 검사들이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려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경찰도 검찰은 2천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경찰은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1년을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을 해서 지금 그거 즉 내년에 개정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누가 나서고 있냐면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 정부까지는 경찰이 역량을 강화하고 점점점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황운하, 그렇죠? 황운하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고, 경찰도 어떤 게 있냐? 경찰의 개혁과 조직 개편, 수사권 완전 분리에 연동됨으로 이를 완전히 입법 작업을,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해놓고, 여러분들. 이해해요? 법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미 법을 명시해놔. 검찰은 기소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입법 작업을 해놓지만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 이해가 가세요?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야. 법으로는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이지만 자치경찰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검사도 점점점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유예 기간을 주면, 이미 입법화는 돼 있으니까 그 유예 기간만 나중에 지나가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된다. 뭐든지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특히 검찰권 남용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경찰권 남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잘못된 거는 고쳐가고. 그쵸? 그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민주당의 목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단계 검찰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정원, 경찰, 검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경찰은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1단계가 완성이 됐죠. 2단계는 뭐예요?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이제는 민주적 통제를 할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70년간 이게 여러분들 어느 순간 딱 잘라갖고 기소만 해! 수사만 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법으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유예 기간을 줘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있죠. 지금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은 6개 직접적인 수사 분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 검찰은 이 6개 직접적인 수사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하려고 굉장히 방대하게 자꾸 로비를 할 것이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으로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으면 앞으로는 무슨 불문율이 되죠. 법이 이렇게 정했는데 유예기간 1년을 둔다. 1년 후에는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니까. 대통령의 의지죠. 조국 민정수석의 큰 그림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권의 비대함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하나,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치경찰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경찰의 반발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경찰의 반발이 심합니다. 왜 심하냐? 지금 전부 중앙 국가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찰이 중앙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치 경찰제가 되면 어때요? 지방직 공무원이 돼버려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경찰의 반항도 있을 테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숨에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의 역량도 체계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도 올리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보시면 여러분들 FBI가 있고, 그다음 FBI라는 연방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연방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있고,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경찰청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연방경찰에서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작은 사건들은, 지방자치경찰에서 수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갖춰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되고 되는 거지. 단순히 말로 외친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라. 현실성 있게 싸워야지. 어? 먼저 법으로 통제해 놓고 유예 기간을 줘 갖고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경찰도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불문율이잖아. 그렇잖아요. 현실성 있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 피해가 국민에게 안 가잖아요. 그냥 법으로는 이미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완전히 분리한다.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6개의 직접적인 수사 부분도 경찰에게 이관한다. 언제까지 이관하도록 한다. 라고 하면 이제는 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검사의 수사권을 바로 한다.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1단계 검찰개혁안, 2단계 검찰개혁안,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이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있게?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큰 검찰개혁에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그 다음에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2단계는 민주적 통제장치에, 문민 통제장치에 검찰을 들어와 올수 있게 기소권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명시화하고, 경찰은 지방자치경찰, 그리고 국가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에는 완전한 경찰권과 검찰권의 분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원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당장 박탈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법으로 통제해놓고 유예기간을 둬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검찰은 수사만 할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21대가 국회가 끝나기 전에 21대 국회가 언제까지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크게 잡고 있는 게 뭐냐? 2024년.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아직도 3년이나 남았잖아요. 2024년이면 그러잖아. 아무리 늦어도 민주당이 2024년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은 2022년에 선거를 하지만 180석은 2024년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게 하면서 2024년까지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길게 검경 수사권 전정을 21대 국회 안에서는 끝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1대 국회 안에서는 안정적인 검찰권과 경찰권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킨다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2단계 입법적인 민주적인 통제 장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완료를 하겠다. 완료. 완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 경찰이. 경찰에게 지금 뭐 지방자치 경찰이 있습니까? 국가 수사본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을 지금 대공권도 지금 국정원의 대공권도 넘겨받으면 엄청난 비대한 경찰 조직이 돼버리면 경찰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 1단계, 문재인 대통령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 당장 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라 입법으로 해라. 법문으로 명시화만 해놓으면 되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잘 조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꾸, 당장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라. 이거는요, 민주당을 까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오케이? 민주당 비웅신과 돼갖고 180석 줬더니,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지 못한다.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박탈하라. 그렇게 할수 없죠. 민주당 180석의 위례역이 오늘까지만, 이 올해까지만이에요? 아니잖아요. 2024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24년까지 자기 임기잖아요. 2024년 안에 어떻게 되든지 완벽하게 경찰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검경 완박? 말은 좋지. 뭐 검수 완박? 말은 좋지.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좋지. 그거는 법적으로 박탈을 해놓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민주당이 법으로 형사소송법 없애고 삭제하고 다른 법몇개 삭제해갖고 그걸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으로 해놓고 유예기간을 더 갖고 24년까지 검찰권과 경찰권을 완전히 분리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검찰 수사권을 당장 뺏어와라?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권력은요, 법과 제도로 통제하고, 그게 바로 문민통제예요. 감정에 치우셔서, 윤석열이가 징계 2개월 받았다 그래갖고, 지금 빨리 수사권 찾아와라. 찾아오고 싶지! 빨리! 응? 빨리 찾아오고 싶지! 응? 지방경찰제가 지금 실시가 돼 있지도 않고. 생각해봐요. 지금 자치경찰제가 실시도 안돼 있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년에 출범을 하고, 하나하나 검찰의 힘을 빼내놓으면서 경찰을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고, 왜 180석의 위력은 계속 이어지니까, 응? 그렇게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검사들의 수사권을 바로 박탈한다? 말같이 쉬울 것 같아요? 검찰들이 그거 뺏기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뭐든지 입법을 하려면요, 공청회를 하고, 그쵸?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입법을 하려면 공청회를 하고, 검찰과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려보고, 검찰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박탈을 하고도 분리를 하고도 검찰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더 개혁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공청회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서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70년간 그놈들이 일궈냈던 이 철옹성, 조국 장관 무너지는 거 보고 추미애 장관님 저렇게 검찰과 힘겹게 싸우는 거 보면서 저것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공수처 출범할 때 사실상 쟤네들은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인간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입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화 시켜놓고 제도적으로 이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다.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차근차근. 마음같이 무슨 수사권 박탈 하면 수사권 박탈 되나 그게? 응? 괜히 말도 안 되는 저항과 말도 안 되는 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에휴, 답답합니다.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라는 거는 명제는 변하지 않아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냐? 갑자기 개혁하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요. 대통령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검수완박이라고 외치는 인간들 잘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니네 말대로 지금 분리를 했어. 검찰은 힘이 빠졌다고 칩시다. 경찰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경찰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수사를 하면 어떻게 견제할 건데? 어? 문재인 정부 검찰 힘 빼놨다가 뭐 매머드급 비리 집단 만들었다. 뭐든지 권력이 집중되면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유, 진짜. 문재인 탄핵 안 한다고 답답해 하는 징계 2개월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국회에서 또 탄핵을 하면,
내년 선거철 앞두고 이중 탄핵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면죄부. 윤석열 불쌍하다. 다시는 민주당에게 저런 권력을 안 줘야지. 응? 그게 말입니까? 조국 장관님도 탄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 응? 윤석열을 한 방에 대권급으로 만들어주고, 헌재에서 그 결과가 내년 대선 앞두고 나타나면, 어? 윤석,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이 나갖고, 만약에 그 역풍 어떻게 감당할 건데? 탄핵은 안 가는 게 좋죠. 가장 이상적인 건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월 정직 어쩔 수 없죠. 저는 솔직히 해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2개월 정직이 나왔어요. 그러면 1월 달에 공수처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을 이제는 정직이 아닌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만들어야죠. 그쵸? 제대로 복수하려면 윤석열은 감옥을 보내야죠. 무슨 정직을 시킵니까? 해임을 시킵니까? 윤석열은 2개월 정직 이후에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만들어갖고 탈탈 털어갖고 이 새끼는 감옥을 보내야 되는 새끼예요. 무슨 해임, 정직 6개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윤석열이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이런 새끼들 이게 6개월 정직이라 이건 걸로 속이 차요?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새끼예요. 응? 이런 새끼들 정직 2개월? 속상하지? 속상하지만 공수처 수사 사건 1호로 만들어갖고 탈탈 털어갖고 진짜 감옥에 보내야 되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응? 2개월 마음에 안 들지? 하지만 공수처 출범해. 민주당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 이미 다 나와 있잖아. 윤석열 공수처가 수사해. 탈탈 털어갖고 감옥 보내야지 이 새낀. 어디다 해임이나 정직으로 그칠라 그래. 헌정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사실상 수사권과 기사권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새끼야 이 새낀. 윤석열은 쿠데타 세력이에요. 문민 통제를 거부한 윤석열은 쿠데타예요. 그 쿠데타는 내란범이에요. 그쵸? 아우, 머리가 아파. 아우, 열받아. 윤석열은 내란 음모, 헌정 질서 파괴로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놈이에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공약을 건드리는 놈. 어떻게 정직 2개월, 6개월 갖고 성이 차요? 저는 안 차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거 생각하면요, 찢어 죽이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에게 했던 짓을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윤석열은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어떻게 이런 윤석열을 정직으로 그칩니까? 얘는 내란 음모,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놈이에요. 그걸로 공수처가 다뤄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저는 윤석열 꼭 감옥 가는 날볼 거예요. 예. 저는 화가 안 풀려요. 진짜로요. 내가 윤석열 정직시키자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여름부터 우리가 촛불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같은 어?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지가 정치하는 검찰당의 총수가 돼갖고, 어? 윤석열 개몇 마리를 끌고 어디 갔다라는 거는 그 새끼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 언론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 윤석열 개몇 마리를 끌고 거기 산책 갔다는 거를 그 기자 새끼들은 어떻게 아냐고! 잘 생각해봐요. 얼마나 언론과 검찰이 썩어 있으면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 개 이름까지 알아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다 빨대 꽂은 새끼들. 응?
오늘은 심층 분석.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1단계가 완성되고 이제는 다음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과 입법, 문민 통제가 가능한 입법으로 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